그래도 나는 아직도 나는 사랑은 떠났지만 안녕하세요. 국민가수 박서진 피카 셀러 부문에서 1위 수상 대기 중. 지난 11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제5회 피카 올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최고의 스타에서 대망의 결승전이 오늘 시작되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팬덤 플랫폼 아이돌 챔프와 셀럽 챔프와의 협력으로 진행되며 K-POP 부문과 셀럽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다. 셀럽 부문에서는 트로트계에서 빛나는 박서진이 남성 부문에서 1위에 올랐다.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 중인 가수, 배우, 엔터테이너들이 경쟁하는 가운데 박서진은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그를 이어 차은우, 도경수, 김선호, 그리고 덱스가 2위부터 5위까지 결승 무대에 올랐다. 굉장히 독특하면서 강한 인상을 주는 멋진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박서진인데요. 그의 퍼포먼스를 한 면 보면 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독보적이면서도 다이나믹합니다. 박서진은 트로트 쪽에서도 전례가 없는 캐릭터와 퍼포먼스로 팬들을 모으면서 급성장해왔습니다. 공식 카페 팬덤 랭킹이 2023년 기준 4위였다고 합니다. 가수 박서진이 장구와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 신들린 듯한 느낌입니다. 그만큼 자신감 있고 에너지가 넘치는 모습인데요. 아픈 가정사가 있었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건강하고 매력적인 가수로서 활동하는 것이 참 보기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노래 들려주면서 즐겁게 가수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성 부문에서는 트로트 가수들이 높은 인기를 얻었는데 은가은이 1위를 차지하고 홍지윤, 전유진, 김유정, HYN은 박혜원이 2위부터 5위까지 순서대로 결승에 진출했다.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한 주인공이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높은 점수로 결승에 진출한 이들이 역전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팬들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최종 우승자는 피카 트로피를 받게 되며 그 결과는 포브스 코리아 2024년 1월 호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류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피카에서의 박서진의 성공은 그가 국민적인 사랑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한편 트로트계의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약 2주간 펼쳐질 결승전에서 팬들은 자신의 스타를 응원하며 뜨거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의 트로트 음악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TV조선은 연말 콘서트에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기 위해 트로트 가수 박서진과 미스터트롯 톱7 멤버들을 함께 섭외했다. 박서진의 외모와 보컬,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은 다채로운 무대를 만들어내며 관객들을 감성적 차원으로 안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서진은 비록 톱7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그의 특별한 매력과 음악적 재능은 톱7과는 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다양한 연주 능력과 자신감은 그의 경력에 많은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있으며 그의 활동이 전체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서진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재능은 트로트 음악이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특별한 매력을 전하고 있다. TV조선 연말 콘서트에 참여하는 박서진은 톱7과는 다소 다른 경험을 갖게 된 주요 아티스트로 꼽힙니다. 박서진은 특별한 음악적 재능과 긍정적인 관객 반응으로 TV조선과의 협업에서 높은 상업적 가치를 증명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참여로 인해 연말 콘서트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끼가 어우러진 화려한 무대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이 톱7과는 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홍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결과 TV조선은 그의 상업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홍보 활동에 특혜를 받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그의 연주한 모든 무대를 통해 트로트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증명한 박서진은 특별한 예외로서 TV조선에게 중요한 인물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 콘서트에서 박서진은 트로트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기는 물론 톱7과의 강력한 연계를 통해 특별한 무대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스터트로트와 함께한 콜라보레이션은 다양한 음악적 향연을 선사하며 관객들을 감동의 여정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박서진은 대회에서는 우승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남성미 넘치는 외모와 청순한 보컬은 관객들에게 색다른 무대를 선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서진은 이제까지의 활약을 통해 한국 연예계의 새로운 바람을 가져오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지 기대가 되며 그의 이야기는 트로트 음악의 현대적인 변화와 젊은 세대의 열정을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은 트로트 음악의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신나고 매력적인 멜로디부터 감성적인 발라드까지 다채로운 음악으로 관객들을 감성적 차원으로 안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트로트 음악의 호가들은 물론 음악적인 다양성과 아티스트들의 열정이 어우러진 이 특별한 콘서트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V조선은 연말 콘서트를 통해 트로트 음악 팬 커뮤니티의 새로운 음악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는 트로트 음악의 활기찬 미래를 예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아직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 때부터 이미 활발하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입대를 미뤘을 것인데요.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임영웅, 이찬원, 김희재 등이 병역의 의무를 충실히 마치고 가수 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국방의 의무를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본인들의 이미지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서진도 언젠가는 입대를 하겠지만 동료 또는 선배들처럼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또 가수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이어가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